안녕하세요 여러분, 네모 아저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꼬물꼬물 귀여운 올챙이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 올챙이는 올챙이처럼 작은 색종이로 접어야 되고요. 색종이 한 장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따라 접을 수 있어요. 그러면 바로 같이 한번 접어봐요. 먼저 색종이를 접으려는 올챙이 색깔이 뒤로 가도록 해서 세모 모양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접은 선이 세로로 오도록 놓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는 이 아래쪽 가장자리가 접었다 편 주름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시고요. 다시 펼쳐주세요. 자, 그 다음에는 이 접었다 편 주름이 이 가운데 선에 만나도록 이렇게 맞춰서 접어주시고 가운데 부분에서 넘어가는 부분을 바깥쪽으로 접어주세요.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 가장자리 주름이 가운데 주름에 만나도록 접어주시고 가운데를 넘어가는 부분은 다시 바깥쪽으로 접어주세요. 자, 그러면은 이 가운데를 넘어간 부분이 올챙이의 꼬리 지느러미 부분이 될 거예요. 자, 이 상태에서 이 바깥쪽 부분을 가운데 쪽으로 한 3분의 1 정도 접어주세요. 자, 이 전체의 3분의 1 정도를 접어줍니다.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그리고 뒤집어서, 자, 뒤집으면은 올챙이의 꼬리가 잘 만들어진 게 보이죠? 이 위쪽이 머리인데요, 머리 끝이 꼬리 끝에 만나도록 접었다가 약간만 남기고 다시 앞쪽으로 접어주세요. 자,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어요. 그 다음에는 올챙이 머리 부분을 접어줄게요. 먼저 뾰족한 앞부분부터 안쪽으로 접어주고 옆부분도 좀 더 많이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뾰족한 부분들을 전부 조금씩 접어주세요. 자, 이렇게 접어서 동글동글한 올챙이의 머리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은 꼬물꼬물 귀여운 올챙이가 완성됐어요. 어때요? 여러분들도 귀여운 올챙이 따라 접을 수 있었나요? 재밌게 따라 접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
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쉽고 재밌는 만들기나 종이접기로 돌아올게요.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